안녕하세요. 부진장 행복한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12월 29일 23년 올해 마지막 지난 장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푹해서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시네요. 예. 우리 상인 우리 어머님도 많이 나오시고 또 장을 찾으신 분도 네, 좀 있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냉이가 좋네. 아이고, 냉이가 그냥 큽니다, 뿌리가. 튼실하네. 무도 좋고. 무는 얼마씩 팔아요? 큰 건 1,000원. 작은 건 500원. 겨울에 이 무가 보약입니다. 예, 이게 그냥 시원하게 고춧가루 보약 생선 넣든. 갈치로 진짜 이렇게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야, 양배추도 좋네. 양배추 좋고. 시금치요? 네. 시금치 그냥 또 잘 키우셨네. 노지에서 키우셨네. 굉장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 달잖아요. 네, 달아요. 달고 맛있고. 노지치는 달아. 네. 비타민도 많고. 노지 시금치 이렇게. 배추는 얼마씩 그런 거예요? 배추가 좋네. 배추 이제 겨울 배추 아주 귀한 겁니다. 1,000원, 2,000원. 잘 알아요, 어머니 내가. 겨울 배추. 2,000원짜리 만들면 되지 뭐. 아이고, 노랗네. 속이 노랗고. 아, 좋습니다. 속이 노랗죠? 예. 고수도 있네, 고수. 고수도 좋고. 많이 파시고요. 예, 고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가져오셨어? 찍어가 뭐 하냐고. 이건 영화로 올려, 영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고 외국에서도 보고 다 봐. 예, 냉이네요. 냉이. 가망기 냉이. 아, 좋네. 두부 또 오늘 가져오실 거면 어머니? 두부 해왔어? 아이고, 이렇게 두부 직접 가망리 우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신데 아 이렇게 그냥 건강하십니다. 우리 어머님 두부 이렇게 해오셨고 어떻게 점심은 드셨어요? 예예 여기도 우리 어머님도 냉이 키우셨네. 어제 네 어제 캤어요 어머니? 네 좋네. 뿌리도 딱 길고 여기 또 서리태 공이 거의 서리태 공 가져오시고 어쨌든 어머니 오늘 날이 따서서 그래도 좋네요. 예, 많이 왔지. 예, 많이 파시고요. 맞아. 여기도 무가 좋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식사했어요? 네. 아이고 메주를 잘 띄우셨네. 메주를 예쁘게 띄우셨네. 이거 이렇게 하는 얼마예요? 세 개. 아, 이게 세 개가 한 마리. 네 개. 아, 아니 이게 네 개가 아, 10만 원. 아 이렇게 메주 네 개. 이게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아 여기 잘 떴네. 곱빵이도 누룩도 잘 뜨고. 요 10만 원. 이거 집에서 하려면 힘든데 요 지난 시장에 오시면은 이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고사리도 이렇게 삶아오셨고 많이 파시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 어머니도 양 냉이가 좋네. 깨끗하게 우리 어머니도 씻어서 오셔가지고 소란도 이렇게 까오셨고 예. 오늘 냉이 시금치가 왔네요. 시금치는 이렇게 한 솥끼리 얼마예요 어머니? 5,000원이요. 5,000원 이렇게 한 무대기 5,000원씩 아 좋습니다. 배추는 1,000원씩 어머니? 배추는 1,000원씩 이렇게 겨울 배추 쌈배추로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무도 싱싱하고. 요건 이제 무릎에 좋은 우슬입니다. 우슬. 네, 우슬이도 있고. 오늘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서 많이 나오셨네요. 도라지도, 와, 약도라지가 엄청 많네. 더덕, 또 깐 것도 있고, 도라지, 더덕, 채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식사하셨어요? 식사 아이고, 식사하시, 예, 네, 저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식사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도 식사 오늘 네. 이렇게 김치찌개에다가 네. 이게 맛있어. 오뎅 넣고 그냥 멸치 넣고. 아니 저 누님이 엄청 솜씨가 좋아. 그래가지고 야 저 그냥 저도 잘 얻어먹거든요 그때. 예 네. 천천히 어머니 맛있게 잡수세요. 이게 이렇게 이게 잡수는 게 건강하게 행복이요. 어? 나를 이렇게 휘저어. 그러니까 아니, 다 어머니 복이지. 짝꿍을 옆 짝꿍을 잘 만나야 돼. 아니 근데 복이요 복. 여 솜씨 좋은 여기 우리 저 누님이. 근데 내 힘이 딱 맞다고 있어. 예. 네, 솜씨 좋은 언니가 이렇게 그냥 탁 이렇게 김치에다가 또 오뎅 어묵 넣고 이렇게 짜갈짜갈 이렇게 지져서 이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멸치를 또 국물을 냈대요. 멸치 국물 또 육수 돼가지고. 네. 어머니 천천히 맛있게 잡수세요. 네. 예, 오늘 재수 좋으시고 부자 되십시오. 네. 예. 와, 여기도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어머님들이. 안녕하세요. 배추가, 쌈배추가 좋네요. 노랗고. 아, 여기도 양. 예, 한 보따리 가져오셨네. 저 보따리에 딱 싸가지고 오셨네. 예. 아이고, 아 여기 진안군청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랑 오셨네.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예. 아 여기도 쌈배추가 아주 노랗고 좋네요. 이거 양 양치근이야. 뒤척지근 이게 양념 간장만 해가지고 예. 이렇게 밥에다 싸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예. 삼겹살에다 어머니 이게 싸먹어도 좋고 겨울에는 이게 보약입니다. 배추 막 식혀서 뿌질러갖고 된장 심심하게 부족. 그지 된장이다 너 좋고 또 생절이 어머니 아, 애들 겉절이도 좋고 하여튼 어머니 많이 파시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예 아이고 이게 땅콩을 이렇게 예쁘게 까서 말려서 가져오신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추우신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예. 어떻게 감기를 안 걸리셨죠? 예, 감기를 안 걸리셨죠. 예, 그냥 추운데 거기서 오신다고. 야, 이렇게 모과가 지금 모과 배추도 가져오셨고요. 와, 여기는 모과가 어마어마히 크네. 이 모과가 목에 좋습니다, 목에. 모과차를 먹으면 감기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래요? 예. 감기 예방이 최고고. 말려갖고? 예, 말려갖고, 썰어갖고. 아, 여기는, 이게 노지에서 캔 저기네. 고수. 이건 우슬이죠? 우슬을 깨끗이 씻어오셨네. 아, 여기는 배추 시래기를 이렇게 삶아서, 아이고, 가져오셨습니다. 무청 시래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말리셨네. 여기는 또 토란테죠? 토란테. 근데 식사하셨어요? 네. 예. 오늘은 날씨가 따습죠? 오늘 날씨가 따서요. 그냥. 배터리비 나와요 그렇게 찍으면? 나와요. 네, 나와요. 오사리도 가져오셨고 그냥 엉겅퀴 뿌리네 이거. 엉겅퀴 뿌리. 또 이건 맥그 저기죠 이게? 이게 둥글이 둥글레 아이고 여기 이거 어머니 이건 개미나리 가져오셨네. 멜라초 이게 엄청 쓰고 독한데 이게 위에 아주 좋답니다. 위에 그래서
약으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입맛 없으신 분들은 요 쓴나물 한번 드시면 최고입니다. 오늘 해도 안 하고. 아니 근데 바로 드시면 이게 독이 있어서 안 되고 하여튼 삶아가지고 그 물에다가 네, 물에다 하루 잠그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된장하고 들기름하고 넣고 그냥 손으로 조물조물 묻혀갖고 밥하고 먹으면은 최고입니다. 저녁에 잠 못 자는 사람 좋고 불면증 환자도 좋고 불면증 환자에 좋은 개미나리. 하여튼 어머니 건강하시고 예, 올해 고생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부자 되십시오. 예. 아 여기도 그냥 안녕하세요. 식사하시죠 어머니. 아 청국장. 그니까 이제 내년에는 장사 많이 잘 돼갖고 그냥 돈 많이 보십시오 어머니. 청국장 이렇게 좋네요. 5천 원씩? 네, 5천 원씩 이렇게 청국장을 싸게 팔고 있습니다. 만나기 떴어. 그러니까 만나기 떴구만. 도란 때도 이렇게 도란도 깎아서 가져줬고. 냉이가 양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소금물에 담근 단풍깻잎. 요게 진짜 맛있습니다. 별미입니다. 별미. 단풍깻잎 지난 장날에 오시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아, 모가도 있고 표고버섯 자연산이네 이게. 말린 거. 집에서 집에서 딴 거네. 이 옆에도 있으니까. 단결.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